애널리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은 박상준 연구원 모시고 관련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연초만 하더라도 이 그 면세점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신종 코로나 얘기 딱 나오면서 급락했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뭐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그쵸. 짧은 것 같고요. 너무 촉박하죠. 예. 과거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누구나 그렇죠. 전염병이 돈다고 하면은 뭐 밖에 아무래도 나가는 것 자체도 좀 꺼릴 수 있을 거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뭐 쇼핑몰이나 마트나 뭐 이런 곳에 가는 게 굉장히 꺼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단기적으로 소비 지표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과거 이제 2003년도에 발생했던 중국 사스 사태나 2015년 5월에 발생했었던 이제 메르스 사태, 한국 메르스 사태를 봐도 한 2에서 3개월 정도의 소비 지표 위축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전체 소매 판매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대 한 2에서 한 3개월 정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때 당연히 주가들도 일부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제 메르스 사태를 돌아보면 당시 이제 한국 유통업체들 보면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신세계 그다음에 뭐 이마트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좀 2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에 이제 시장에서 한번 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주가가 지금 여기서 많이 올랐는데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했을 거고 오히려 이제 소비 지표가 나빠지는 걸 생각한다면은 과거처럼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이끈 것 같고요.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죠. 근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8만 원, 7천 원 정도까지가 빠진 걸 봤는데 밸류에이션 거의 하단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을 찾는 게 노리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저기 그 일시적인 요인들이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면세점 시장 규모 자체가 계속 많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 시장 성장률이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제 감으로는 한 10% 중반 내외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사실 18년 4분기부터 분기별로 시장 규모가 계속 뭐 QOQ로 뭐 한 5에서 7% 정도 신장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19년 4분기는 아직 12월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한 6.7조 원 내외 정도 저희가 시장 규모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한 폐렴 사태가 아니었다면 올해 1분기는 한 7조 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보면 호텔신라가 매출액 전망치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봅니다. 사실 연초에는 모든 게 이제 수요에 대한 전망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추정치가 이제 보수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소매 판매 데이터라든지 화장품 시장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성장률이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면세점 시장 성장률이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률을 앞지르면서 여전히 중국에서는 그 따이공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굉장히 이제 좋은 채널이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올해 20% 이상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호텔신라나 뭐 신세계 같은 면세점 3, 4 업체들의 매출이랑 이익 성장 모멘텀이 올해도 계속 유효하다.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저희가 이제 자료 썼을 때만 해도 주가가 좀 올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오히려 더 빠져 있으니 조금 길게 본다면은 조금 편하게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기왕에 이제 주가 상황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가다가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주가 추이는 뭐 우상향하는 추세를 계속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는 일단 뭐 길게는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있기는 한데 언제 많이 오를 거냐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힌트가 있긴 한데 연초에는 지금 수요에 대한 전망이 대체로 좀 보수적입니다. 아무래도 뭐 월별 월초에 그런 성장률 데이터나 이런 걸못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10% 중반 수준이 아닌 2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한 그림으로 가고 있고 그런 이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강한 반영은 연초에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 달에 면세점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1분기, 2분기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시장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많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작년에도 1, 2월 데이터를 보고 뒤늦게 이제 오히려 컨센서스가 조정이 됐고요. 주가는 오히려 선행적으로 먼저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호텔신라의 이제 주가랑 매출 컨센서스의 추이인데 이제 까만 선이 이제 19년도 전망치고요. 이제 파란 선이 20년 전망치고 빨간 선이 이제 호텔신라의 주가입니다. 이제 19년도 이제 1월부터 12년의 주가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1, 2월, 1분기 때 주가가 먼저 선행적으로 많이 오르고 3, 4, 5에는 이제 컨센서스 상승과 동반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작년과 굉장히 연초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컨센 시장 기대치가 올라오면서 이제 주가가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주가가 이제 높은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은 국경을 넘나들어야지만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활동이 좀 위축되면은 좀 줄을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안정되면 또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네,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그 면세점 시장은요, 이게 뭐, 그룹 투어 관광객 위주의 시장이라기보다는 따이공 위주의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따이공들이 한국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이제 중국의 이제 화장품 유통망이 잘안돼 있는 도시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이제 이커머스를 많이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알리바바나 JD.com도 루럴 이커머스, 그러니까 시골 지역의 이커머스를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커머스는 대면 접촉이 있는 채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비 심리만 이제 회복이 되고 전염병에 대한 그 급진적인 그런 상황만 좀 완화된다면은 당연히 뭐 소매 자체, 구매 자체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형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 시골에 동동구리미팔로 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뭐 보따리상이 이제 예전에는 예. 방문을 했다면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예, 형태는 좀 온라인에 다르지만 올려놓고 예.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면세점 우리가 알겠고 이렇게 되면 중국 쪽으로 나가는 저기 그 식음료 이쪽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오리온이 될 텐데요. 이제 뭐 저도 이제 우한폐렴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뭐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올려온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행동들이 아예 이제 외부 활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트에 가서 먹을 걸 사재기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과자는 뭐 이렇게 저희가 끼니로 먹는 게 아니고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재기 영역은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출이 약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 과자라는 게뭐 수요 자체가 그렇게 급변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돌아오는 수요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주가는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림 같고, 오리온도 사실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서 밸류에이션 버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법했는데 오히려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사기 편한 가격대로 온것 같습니다. 이럴 때단걸 먹으면 병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루머 확 돌아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고, 나중에 혹시 또 다른 뉴스를 들으면 네. 살펴서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